오늘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는 20장까지만 일단락을 짓고 20장이 마쳐지면 이제 주제별 설교로 좀 전환을 해서 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장 1절을 보시면 여기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미처 빠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그러므로 가르라는 헬라 말이 번역이 돼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읽으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20장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19장의 문맥에서 이해를 가져와야 됩니다.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어떤 대화가 있었나?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물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다. 그 말은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뭘로 인식했기 때문이죠? 랍비, 기억나시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결국 네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재물이 많은 이유로 그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뒷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고뇌에 찬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한 대답을 하나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조금 이제 대표격이니까 제자를 대신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이미 자기들은 그 나라의 멤버십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 질문을 한번 볼까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9장 27절입니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린 다 버리고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사실상 이 질문은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길의 목적과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들은 꿈에도 자기들이 이미 그 나라의 어떤 지위를 확보할 만한 그런 공로를 얻을 수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까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본 그림이죠. 사실상 이 땅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 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가져다 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종말론적으로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제자들은 이 나라와 자기들이 기대하는 나라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걸 몰라요. 볼까요? 자,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저 끝에 최종적으로 뭘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하고 있죠? 영생, 영생. 그러고 나서 알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해요. 볼까요? 30절, 19장 30절입니다. 사실 이 문장 때문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론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30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익숙하잖아요. 이 본문 보통 언제 많이들 쓰십니까? 또 듣기도 했고 말하기도 했죠. 이럴 때 내가 신앙적으로 청년 시절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또 친구라든지 또 직장의 동료들을 전도해 왔어요. 근데 이 전도 당한 친구가 교회 오자마자 다음 주부터 제주 선교 따라다니고 대만 선교 가고 뭐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자기는 직장에 파묻혀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교회도 겨우 출석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쭉쭉 신앙이 자라더니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성이 안 차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나섰어요. 말려도 안 돼요.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이 친구가 어느 날 대만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놓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성경 말씀이 맞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전도한 저 친구는 지금 시들시들해 있고 전도당한 저 친구는 지금 선교사 나가겠다고 저렇게 방방 뛰니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야. 이럴 때 이 본문 잘 갖다 쓰시죠. 근데 이 본문이 정말 그럴 때 써먹는 본문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몰라서 말을 했었거나 또 그렇게 이해를 했다 해도 오늘은 그 모든 전제를 다 내려놓고 우리 제로베이스의 마음으로 이 본문의 설명을 따라서 한번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서 쫓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결국 오늘 키워드는 19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내용을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하나의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꾼이거든요. 스토리텔러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담아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만큼 제가 미진하고 부족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혜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러분, 이 1절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영국 속담에 대문의 키는 문 가까이 감추는 법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시작되는 그 새로운 장의 첫 절, 특별히 1절 같은 경우가 그 전체 이야기의 열쇠 구실을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을 잘 보시면 첫째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근데 천국의 비유 중에도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의 말, 포도원 주인의 태도를 집중해서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1절에서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표현 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이 포도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품꾼이 필요했겠죠? 수확철이 되면. 근데 그러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1절 그런 설명이 없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금 관심이 열매보다는 품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 또 볼까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2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에서도 들어가라. 7절에서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뭐 들어가서 놀던 열매를 따던 그런 정말 주인으로서 경영학적으로 그런 요구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이 주인의 관심은 들여보내는 게 주인의 관심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전에 1절에 또 마저 살펴볼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그래서 이 이른 아침이 어디쯤 얘기할까? 이건 새벽 6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이 트자마자 품꾼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품꾼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종하고는 달라요. 종은 그래도 주인이 있어서 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할 곳, 먹을 곳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주인이 그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품꾼은 사실상 주인보다, 이 종보다 더 비참한 상태의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그날 일 못하면 식구들 다 죽어요. 굶어 죽어요.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딱히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장도 없고. 자, 지금부터 이런 일꾼들을 주인이 어떻게 이제 찾아 나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어떻게 했어요? 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좀 그 모니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보통 일용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의 정상적인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한 데나리온이 그저 품삯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요. 왜요?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면 보통 하루에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할까요? 생명값이에요. 그거 있어야 오늘 살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 말에 그 진한 가치의 의미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품꾼의 목숨값이에요. 하루 목숨값이에요. 이거 살아내야 내일이 또 보장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가서 품꾼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하루 일하면 내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값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드리겠소. 그 품꾼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 또 제3시에 이게 두 번째겠죠. 또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른 아침 새벽 6시면 제3시면은 유대 시간이거든요.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해야 우리네 시간의 개념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9시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9시에 또 나간 거예요. 왜? 품꾼을 또 찾기 위해서. 그 일하는 방식이 조금 어수선해요. 아니 이른 아침에 나갔을 때 그냥 한꺼번에 오늘 몇 명 필요하겠다 계산이 섰을 거고 그냥 한꺼번에 불러들여서 일을 하면 일도 더 효율적이고 일도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텐데 일하다 말고 그렇다고 무슨 종이 모자랬다는 얘기도 없는데 9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보세요. 3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놀고 서 있다는 말은 게으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직도 그 노동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 오늘 하루 또 누가 나를 안 불러주나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애들이 지금 아빠가 그 하루 품삯을 벌어 와야 애들도 오늘 저녁을 먹고 아내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창터에서 아, 오늘 하루도 누가 또 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나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번에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어떻게 주리라. 어떻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당하게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찾아봤더니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공의롭게, 의롭게 주리라 그 뜻이에요. 1데나리온이라는 숫자를 이른 아침에 협약한 종들, 그 품꾼들과는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늦게 나가서 드린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상당하게 공의롭게 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조금 유보합시다.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 9시는 몇 시입니까? 예, 12시, 3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마다 한 번씩 나간 거예요. 정확하게. 3시간마다 새벽 6시, 9시, 12시, 3시 나가서 계속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들어가서 뭐 열심히 해야 된다. 가서 열심히 일해. 이런 설명도 없고 그냥 들여보내는 게 목적인 듯 이 주인이 좀 이상해요. 일하는 게. 그런데 진짜 앞권의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몇 줄을 보시냐면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11시면 오후 5시예요 여기다 6시간을 더하면 17시간이죠 17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그럼 몇 시에 포도원 문이 닫히냐 하면 5시에 일 끝납니다. 아니, 6시에 일이 끝나요. 3시간 단위를 계산했을 때. 그럼 이제 불과 일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1시간도 채 안 남은 거예요. 뭐 들어가서 연장 꾸미고 뭐 일 준비하다 보면 일 끝나요. 이렇게 아까운 돈을 낭비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속을 모르겠어요. 또 들여보내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서도
왜 게을러 터져서 일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여전히 그 해질 무렵의 시간까지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냥 버티다 버티다 가장 절망의 시간을 만나고 있는 임박해 있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이렇게 인력시장 나가본 적 있나요? 참 가슴 아파요. 저는 10대 때 딱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10대 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안 하려다가 이 이야기를 조금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잠깐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반장 같은 사람이 명단을 들고 이름을 다 불러요. 아무개씨 아무개씨 아무개씨. 그러면 다 떡대가 있고 힘 좀 쓰고 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몸도 왜소하고 기술도 없고 고등학교 중퇴한 소년을 누가 부르겠어요? 딱 하루 한번 나가 서본 적이 있어요. 등록을 해놓고. 저는 그래도 어려서 괜찮지만 식구들이 딸리고 하는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세상의 경영의 논리와 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소용가치가 없는 사람들 안 불러줘요. 여기 지금 5시까지 그냥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주인이 왜 아직까지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을 해요. 이 5시에까지 불러주는 이 없이 해질 무렵까지 장터에 남아있는 자들이 무슨 대답을 하는가 보십시다. 7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대답이 있죠?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박한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복음 같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들어가라. 한번 우리 옆에 형제 자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뭐 혼자 계시더라도 너희도 들어가라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그 넉넉해지고 푸근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희도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그 기쁨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도 이렇게 종치면 뭐 애들하고 어떻게 얻어먹든지 또 굶어야 되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서 있었겠죠. 자, 그런데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저물매. 원래 유대율법에는 해저물 때까지 임금 지불이 다 돼야 돼요. 밤새도록 임금 체불을 해서는 안 돼요. 그 과거에 그 악덕 기업주들이 그 임금을 은행에 쟁여놓으면 그 뭐 몇 달이라도 그때 이율이 다 비쌀 때니까 그 이자 챙기는 쏠쏠한 맛에 한 달 내내 그날만 기다리는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단은 아니겠으나 악덕 기업주들이 사실 있었어요. 많았어요. 예. 자, 이제 해질 때가 되어서 임금 지불할 시간이 왔어요. 주인이 부릅니다. 여러분, 그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그림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 창가에 탁자가 있고 이렇게 밖에서 노을빛,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주인이 앉아서 가슴에 손을 대고 이제 성난 얼굴을 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고개를 이렇게 비스듬히 들고 제가 그 그림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4부 예배 들어오시면 제가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이제 여러 컷이 렘브란트가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받아든 임금 삭슬 보고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놀래는 사람, 막 짜증 섞인 얼굴로 주인에게 막 따지는 사람, 뭐 여러 그 인생의 군상들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누구부터 주라고요? 네, 나중 온 자서부터 주라. 아, 우리 상식대로라면 누구부터 먼저 줘야 돼요? 아침 새벽부터 부름을 받아서 온 이 사람부터 임금 지불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 주인의 메시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지혜가 담아져 있어요.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지불하라. 자, 그래서 이제 임금 지불이 됩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좀 섰겠죠?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제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계산을 혹 상식적으로 세상의 정의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뭐 5시에 불려와가지고 한 시간도 채 일을 못했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면 12분의 1 데나리온을 12시간 노동을 했다고 쳤을 때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겠지. 아유, 그거라도 어디야. 그거라도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싹쓸 받았는데 그 렘브란트 그림에 보면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 임금을 보고.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하루를 일했는데,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2분의 1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깨 넘어 얼마 받나 하고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봤겠죠. 꼴찌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러면 내가 그래도 얘보다는 몇 시간 일찍 왔다면 나는 3배를 더 받겠네. 또 12시에 온 사람은 난 6데나리온 아니야? 9시에 온 사람은 대박, 나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계산도 안 되네요. 뭐 12데나리온? 새벽부터 온 사람은 얼마를 기대했을까요? 12데나리온을 기대했을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은 9데나리온을 기대했겠고, 자, 9데나리온이 아니라 6데나리온을 기대했겠고, 어쨌든 그런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임금을 지불하는데 새벽에 제일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불려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불려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열받았겠어요? 사회적 정의 기준으로 노동의 품삯의 윤리로 따졌을 때 일찍부터 땡볕 아래 땀을 비워도 쏟으며 일한 사람이 열받았죠. 자, 우리하고 똑같아요. 속내가 몇 절을 보시냐면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이것이 아담적 실존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적 사고예요. 이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잊었어요. 이 주인이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놀고 서 있던 자기들을 들어와라 호명하고 소명하여 부르지 않았다면 자기들도 오늘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 아직까지 뭐하고 있었을 사람들이에요? 예, 놀고 있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찍 불림을 받아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그 기초적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그만 타락한 아담의 실존이 원망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어떻게 저 꼴찌 들어온 사람 품삯과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노동의 윤리상 이거 오늘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 노동법에 바로 제소당합니다. 요즘 얼마나 노동법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주 촌철살인의 핵심을 찌르는 답변을 해요. 주인의 답변을 잘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뭐 잘못했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맞아요, 틀려요? 일어나 지금 올 때,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하루 살 수 있는 하루 몫인 1데나리온씩을 줄게. 이게 원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준 게 불법이에요? 합당한 대로 한 거예요? 합당한 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너한테 뭐 약속을 어겼냐?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하게 의롭게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이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더 많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기억나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유대 율법대로 했다면 동정녀 마리아가 정황상은 어떻게 했어야 될 여자입니까? 율법대로는 공동체 고발을 해서 돌로 죽여야 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였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게 아직 뭘 못 버린 겁니까? 율법의 본의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는 건가 하면 우리 죄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십자가에 지불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 십자가에 지불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지불된 사랑이라고요.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내가 회복시켜야 될 이 나중된 자와 같은 자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 상당한이라는 말은 죗값을 지불하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기초되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이 선하다라는 말은 공의로움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란 뜻이에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바로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진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오늘 16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5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나마 이 주인이 찾아 나와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날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5시에 불러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됐죠? 새벽 일찍 처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됨으로. 먼저 된 자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꼴찌가 되셨어요. 가장 비참하게 되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드려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죄값을 지불하여 죽으심으로 조롱거리가 되시고 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바로 다음 절 17절이 무슨 이야기로 이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눈 뜨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우리 보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한 그런 문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된 자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희망 없던 자리에 있던 자리로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영생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이 또 한 줄을 살아낼 우리 모두에게, 항상 우리 이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는 5시에 온 사람이었구나. 오늘 프사를 다 바꾸세요. 5시에 온 사람. 에? 5시에 온 사람. 누가 묻거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알고 난 5시에 온 사람이었어. 나중된 자였는데, 비천한 자였는데 나는 처음 온 사람과 똑같이 되었어.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낮아진 은혜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십자가의 소망이 이 코로나 시대를 뚫어내고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을 뚫어내는 유일한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